안녕하세요. 영동TV 한동 기호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컨텐츠를 좀 찍기로 해서 네. 멀리까지 와봤고 어떤 브랜드죠? 네, 오늘 팬필드라는 네. 브랜드입니다. 새로운 오픈 스토어를 열게 되셨을 때 초대해 주셔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다시 한번 팬필드라는 브랜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은 1층인데 지하 1층에서 파업 스토어가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둘러보도록 하시죠. 렛츠 영동. 여기는 지하 1층에 네. 왔고 이제 팬필드 팝업이 가장 크게 열린 거 이제 오자마자 보여요. 맞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여기는 이제 팝업이 이제 종료된다고 합니다. 또 뭐 남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렴하게 이제 기획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이따가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매장 둘러보시죠. 이렇게 코어 라인들의 전체적인 라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팬필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봄에? 저는 팬필드 하면 뭐 일단은 필드 자켓이죠. 그 다음에 역시나 컬러감. 그리고 주말 동안 또 솔드아웃돼서 못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온라인으로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이런 거 마운틴파크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요거랑 요 컬러. 마운틴파크가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요거는 매 시즌마다 나오는 것 같고 네. 뭐 겨울에는 또 패딩 버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 요것도 좋았는데 요거는 이제 안에 얇은 후드랑 그다음 파란색. 저는 요런 컬러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컬러. 맞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거죠. 약간 M65 스타일에다가 재해석한 느낌이 들죠. 저는 이 바지는 무조건 사갈 것 같거든. 제가 너무 좋았던 게 패턴이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디자이너님이 누군가 궁금했거든. 아~ 이 라인이 어떤 포인트냐면 바지 밑부분을 좀 더 활동성 있게 만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 너무 잘 살려줬고 팬필드도 얼마 전부터 데님 라인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러커 자켓도 너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의외로 이게 또 잘 나간대요. 아 그렇죠. 이런 약간 짐베이 스타일. 네, 짐베이 형태 로브 스타일로 이게 올 것 같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일찍 더 만드신 느낌. 그래서 이걸 룩북에서 저도 좀 기대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원단감도 너무 좋고 이쁘네요. 아, 이거랑 또 이런 것도 다르네. 이건 꽃 모양이네. 커플로 입기에도 괜찮겠다. 그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놀러 갈 때. 그리고 좀 놀란 게 뭐냐면 요즘 데님 원단처럼 보이는 스웻류들이 굉장히 인기인데 비싸서 안 해요, 잘. 요거를 인디고 염료를 먹인 건가요? 처음에는 이 원단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건 워싱을 먹인 거예요. 근데 이제 스웻류인데도 워싱을 먹이면 이렇게 데님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단이 굉장히 좀 비싸요. 근데도 굉장히 잘 고증을 했다. 너무 좋지 않나? 너무 좋네요. 이쪽 보시면은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원래 베이지 컬러도 있는데 다 나가가지고 카키 컬러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큰 사이즈가 없대요. 네, 맞아요. 요거는 미디엄까지만 남아있어서 요건 미디엄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너무 이뻐서 네. 일단 입어보려고 좀 저스트하게 한번 오늘 입어보는 걸로 한번 가보고 셔츠 같은 것도 네.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안에 메쉬감을 소재를 해서 그냥 셔츠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아웃도어 느낌으로 나올 수 있게 좀 제작을 해줬고 그다음에 데님 라인이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말씀하신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데님 같죠? 데님은 아니에요. 데님과 스웻 어디 그 중간 그 어딘가 중간이고 네. 워싱으로 뺀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데님 셋업 같잖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근데 하지만 데님은 아니다. 그래서 좀 편한 느낌이 그쵸. 데님이 불편하셨다 느끼는 분들은 데님 또 이번에 또 유행이니까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모자들도 피그먼트 워싱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좀 원단에서 한번 뺀 것 같아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좀 이런 자수 디테일 그리고 안감을 한번 덧대서 아예 자수가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이런 테이프까지 팬빌드 용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좀 더 브랜딩이 잡히죠. 또 여기에 보시면은 더블링. 더블링 셋업. 더블링의 느낌도 여기서부터 빼줬어. 아 아예 위에서부터. 그래서 좀 더 특이한 것 같아. 그런 부분들도 좀 재밌다. 저는 봤던 것 중에 직원분들도 하나 입고 계신데 아, 네, 이거 좋아. 밑에 뒤치쳐 버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워싱도 이쁘게 들어가고. 근데 사실 되게 도전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플라스틱 지퍼인데 이걸 디테쳐보 했다는 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 네. 이제 워싱을 빼잖아요. 지퍼가 거의 다 손상이 나는데 네.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불량률이 너무 많아서. 아 그래서 원래 쇠지퍼로 많이 하는데 쇠지퍼도 안 하죠. 아. 그러니까 데님에는 거의 디테쳐보를 안 하는 포인트가 그런 포인트인데 워싱 때문에. 맞아요. 아. 근데 요 이거는 워싱도 빡세게 빼셨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좋다. 들어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던 제품 중에서 입고 싶었던 제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스타일링을 해서 한 세 착장씩 입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영동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네. 팬필드 룩북 착장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좋고 요즘 빨간색 너무 눈에 많이 들어와. 이쁘네요, 이게 컬러감이. 오늘 신고 온 신발이랑도 잘 묶고 일단 마운틴파카 자체가 원단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뭐 따질 데가 없고 팬필드의 디자인력까지 받쳐줘가지고 네. 사실 마운틴파카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클래식
착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번 네. 착장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느낌 있어요. 사실 루즈한 연출을 해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스트링 디테일 하나로도 클래식한 느낌이 보여지기도 하고 네. 아웃도어 적이지만 클래식한 게 있어가지고 셋업이나 이런 데 연출할 때도 너무 좋을 네.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파카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 초반대 제품이고 아마 맞아요. 할인 들어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에 것도 한번 벗어서 보여주실래요? 이게 워싱감이 너무 좋아요. 데님 후드 제품인데 인디고 염료를 먹이고 한 번 더 워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빈티지한 맛이 나죠. 후드도 여유롭게, 셔츠도 굉장히 빈티지하고, 이번에 빈티지한 느낌을 계속 살려주는데 컬러감이 중간중간에 켜지는 게 있으니까 풍요로워 보이지. 그쵸, 같이 입었을 때 조금 더 그치. 멋들어진 느낌도 들고 원색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빈티지함과 켜주는 네. 원색적인 컬러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 더 같이 잘 묻어주는. 어떻게 입으셨죠? 네. 저는 이제 요거 M65 디비전 파카, 요것도 약간 조여서 입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파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마운틴 파카는 이렇게 후드를 꼭 달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오늘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서 필드 자켓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저희 나이 때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이 부담스러우시면 전 이 블루도 너무 이쁘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좋죠. 그쵸. 어. 아, 이게 더 이쁘다. 저는 좀 옐로우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블루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이게 되게 톤이 죽어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어떻게 입으셨죠? 바지는 스트레치 카고 팬츠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넓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좋았고 이 원단 자체도 한여름까지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이다. 그리고 또 안에 벗어서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있는 게 맞나요? 룩북이 네. 좀 멋있던데? 네. 아 좋아 좋아. 이 느낌이 맞아요. 느낌. 네, 이 느낌이 맞고 네. 되게 좋은 원단에 그쵸? 뭔가 이런 느낌이 살려진 거를 썼다 보니까 오리지널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좀 잘 살려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10만 원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고 이거 아니면은 여성분들은 이 꽃 모양. 개인적으로 남성분들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두 가지 컬러가 있다. 이게 판매가 또 괜찮다고 하네요. 남성분들이 약간 이런 로망이 있긴 해요. 혹시 원픽은 뭐예요? 저는 이 빨간 자켓. 빨간 자켓? 네, 마운틴 파카. 컬러감이 트렌드한 레드 컬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너무 잘 만들어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요거. 요거? 노란색보다 요거. 그다음에 저는 이제 원래는 풀 착장을 한 브랜드로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컬러감이 되게 다양하고 그쵸. 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입었을 때 좀 힘이 나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한 브랜드로 착장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다음 착장을 입고 오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영동. 이렇게 두 번째 착장 입고 왔습니다. 아까 좀 클래식한 착장을 좀 보여드렸다면 네. 이번 완전 트렌드 워크 느낌으로 입어봤고 좀 오버하게 안 갔어요. 네. 좀 팬빌더가 추구하고자 하는 살짝의 와이드 정도의 느낌으로만 스탠다드하면서 살짝 와이드한 맞아요. 그런 느낌. 이 워크 자켓 하면 사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버튼 형식이거나 아니면 네. 지퍼 형식. 지금 팬필드는 지퍼 형태를 택해줬고 이런 걸 참 잘해. 그냥 워크 자켓에다가 이런 입체 포켓을 넣어줘서 좀 더 팬필드만의 워크 자켓을 만든 거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뒤 뒷주머니가 또 있어요. 아, 네, 좋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지도 셋업이에요. 셋업으로 이제 퍼티그 라인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큰 차별성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이 워크 자켓과 떨어지게 제작해주는 게 좋았고 이거 좀 놀란 게 허리에 이게 또 있네. 그러게. 그다음에 안에 이거 약간 좀 블랭키처럼 한 네. 덧대가지고 안감을 봉제 라인들을 안 보이게 하려고 이런 걸 한 번 더 엎어준 거거든요. 네네. 안감에 그러니까 이런 거, 옷들은 신경 써줬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계절감을 선택을 해줬으니까 전체로 안감을 덮을 수도 있지만 안감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하프라인만 줘가지고 좀 더 계절성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네. 좀 제작을 해준 느낌이 듭니다.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좀 고밀도 코튼 같아요. 원단감이 굉장히 좋고 나일론기에 좀 느낌이 보여지는 코튼백이라서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컬러감도 조금 더 또 헤리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셔츠는 하나쯤 가져가 볼 만하다. 생각보다 와이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와이드 셔츠를 가져가기에도 너무 좋고 그냥 편안해. 여기에다가 툭 걸쳐줘도 여기에 타이 정도 하나 더 해주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죠. 이번에 뭐 기영님 착장이 뭐 부셔버렸네요. 이거 맞아. 보고 그냥 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요거는 C1 트러커 블루탱 자켓. 라인. 네, 맞습니다. 저번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요거 되게 좀 야들야들하게 SS로 딱 좋은 것 같아요. 어깨 라인 너무 잘 떨어지고 네. 너무 섹시한 컬러감이다. 개인적으로 이 안에 니트 저 크로쉐이면서도 좀 에스닉한 네. 패턴들이 돋보이는 제품인데 이것도 파카링이 니트해 보여요. 니트에 이런 파카링이 잘 보여진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이 두 개의 조합이 너무 훌륭해. 근데 저는 이런 걸 잘 안 입어봐서 네. 조금 어색하긴 한데 네. 이걸 다 받쳐주는 게 바지 같아. 네. 이거 파라슈트진. 파라슈트 팬츠한테 기대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앞에서 봤을 때는 부츠컷 느낌으로 떨어져요. 무릎을 잡아주면 옆쪽에서 이렇게 뻗쳐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츠컷으로 보여서 다리가 더 길게 보이는 느낌이 있고 옆으로 가면 앞으로 볼륨감이 있어서 좀 더 풍성한 와이드한 실루엣을 가져가는 게 특징이고. 그렇죠. 여기 턱이 있으니까 무릎에 이렇게 좀 더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잠깐 생각나는 게 여름에는 이렇게만 얹혀줘도
너무 좋지 않을까? 네, 바지 기장감이 너무 좋다. 반바지 기장감이. 그럼 저희 이제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 마지막 착장 한번 입고 오시죠. 영동 마지막 착장 입고 왔습니다. 풍성하네요 아주.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좋고 저는 마지막 착장 제일 좋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시는 것 같네요. 딱 봐도. 일단은 프렌치워크 컬러의 자켓류나 바지류들을 찾고 있었는데 완전 프렌치워크 컬러는 아니지만 좀 더 채도가 낮은 다크한 컬러의 셋업류입니다. 우선은 버뮤다 팬츠라고 하시는데 기장감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더 컬러인데 엄청 길게 떨어져요. 거의 6부, 7부? 더군다나 자켓 라인도 좀 와이드하게 떨어져가지고 셋업이 가지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너무 쨍하게 말고 빈티지한 워싱을 줘서 빈티지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확실하게 가져다 준 것 같고 저는 이 셔츠 컬러 너무 좋더라고요. 나 이 컬러도 아까 입으셨던 거에 라이트 옐로우 색깔인데 이것도 원단감이랑 핏이 너무 좋다. 사실 셋업은 이제 18만원, 12만원대인데 셔츠가 69,000원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자켓이 너무 마음에 들었더니 포켓이 다 굴렸어요. 위에도 좀 다르고 남자 쪽이 이렇게 굴리는 티를 많이 안 하는데 이게 남녀 공용의 셋업 자켓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깨 라인이 떨어지게 만들다라는 게 여자는 저희보다 어깨가 더 좁으니까 어깨 라인이 더 여기 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 못 보셨죠? 여기 팔꿈치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워크 고증을 굉장히 잘 살렸다. 너무 잘했다. 네. 어떻게 입으셨죠? 저는 똑같은 셔츠인데 핑크 컬러인데 이건 X라지 사이즈까지 나오더라고요. 셔츠 컬러들이 다 너무 좋지 않아? 아까 내가 입었던 거 이 셔츠랑 옐로우인데 이게 사진보다 더 좋아. 좀 이 옐로우는 진짜 좋은 것 같고 다양하게 받쳐 입기가. 셔츠 같은 거 좀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면백인데 옥스퍼드 말고 나일론 느낌을 찾는 사람들, 광택이 나는 면, 고밀도 면을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바지 이런 스타일링 너무 좋네요. 피치로 디테처블 진이라고 합니다. 저기서 좀 살펴봤듯이 워싱감이 되게 잘 들어간 제품이고 요거는 희끗희끗하게 핑크색이 올라오네요. 되게 특이하네.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네. 우선 좀 부드럽게 열릴 것 같은데 이것도 버뮤다 느낌으로 그러게요. 괜찮다. 좋네 오늘. 네, 찰떡까지 다 좋네요. 네. 약간 요런 기장감으로 떨어지는 것 같네요. 네. 느낌이 한번 둘 다 벗겨보고 싶네요. 이거 두 가지로 연출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좋은데? 네. 기장감이나 이런 게 다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디테쳐버리는 게 티가 안 나니까 너무 잘 만든 거지. 진짜 두 가지 활용이 가능하니까 영동. 그래서 오늘 뭐 팬필드만의 옷으로도 충분히 멋들어지게 좀 꾸밀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다 언제 둘러보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이 팝업 스토어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좀 커서 근데 제품이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하나 다 좀 찾아볼 수 있었고 입고 싶은 건 다 입어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네. 여러분들도 고민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사고 싶은 게 분명히 생길 것 같고 저희가 고른 거 위주로 한 번씩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필드 너무 재밌게 소개를 했고 그다음 이벤트 있죠. 14일부터 31일까지 기획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상 제품들을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10% 할인에 추가 최대 10% 할인까지 된다고 하니까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좀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판매가 자체가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느끼기에 이 옷의 퀄리티로 치면 여러분들도 조금은 만족하는 가격대에 구매를 하셔서 제품들 좀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팬필드 소개했고 기은까지 와서 촬영 오랜만에 했고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